자, 미스터 라디오 끝장 섭외 센 분들만 모십니다. 미스터 라디오 스페셜 초대석. 디제이 윤정수 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보증 그리고 김숙. 장이야. 순서를 바꿔. 순서를 바꿔. 김숙 그리고 보증. 네. 윤정수가 어려울 때마다 달려와 주는 의리의리한 여자 김숙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나 진짜 솔직히 조금 소름 끼쳤는데. 네. 어려울 때마다 달려와 준다. 네. 또 어렵나요? 윤정수 씨 또 어렵나요? 네. 저희는 라디오가 어려운 거죠. 네. 아, 네. 라디오가 어렵습니까? 예, 예, 예.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 됐거든요. 아~ 이럴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김숙 씨의 도움이 필요하죠. 앞에서 김숙 선방 날려주고. 예, 예. 그다음 지금 KBS 많은 라디오들의 지금 최상급 스타들이 지금 포진해서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네네네. 뭐 기사 보니까 뭐 유아인 씨도 나온다 하고.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오정진 님께서 김숙 씨가 앉아 있는 예. 의자가 네. 유아인 씨가 앉은 의자라고 아까. 아, 유아인, 예, 유아인 씨, 네, 예, 네. 언제 같이 앉는 것도 아니고 네. 예전에 앉았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까 열한 시에 앉았다 갔대요. 네. 뭐 전혀 상관이 없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상관은 없습니다. 예.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열한 시에 왔다 갔다고. 네. 아, 그때 부르지 그랬어요. 예. 네, 아직 따끈따끈하고. 예, 그때 또 박명수라는 철옹성이 또. 아, 거기가 네. 괜찮아. 그래, 거기 괜찮은 거 거기가 알아. 괜찮아. 그래서 네. 이제 거기만큼 잘 돼야지. 하지만 네네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예, 왔습니다. 작년에 왔다가 아, 내가 마지막 게스트겠구나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 깜짝 놀랐어. 또 부르는 거야. 또 섭외가 왔죠. 또 섭외가 와서 아니 무슨 일이야. 네. 아직까지 있다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 저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희 연명하고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미경 님께서 김숙 씨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솔직히 라고 하셨는데 아 솔직히 예. 이런 생각했죠. 이 오빠가 아직도 나한테 질척거리네. 뭐지 이건?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윤정수 씨를 같은 방송국에서도 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같은 프로 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아, 오랜만에 어떤 모습일까? 네. 상상을 하면서 왔는데 네. 기대 이상이에요. 어, 어떤 기대를 하셨는데요? 뭐 맞았어요. 왜 이렇게 부었어요? 누가 때렸어? 누가? 어디 된 거야? 아니야, 네. 주석에 뭐 좀 먹고 왔어. 아, 뭐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많이 먹었어. 목 쪽이 약간 거북이 느낌이 쫙 나는데 지금. 거북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먹었어. 네. 근데 김숙 씨 매니저도 예, 예. 뭘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지금 네. 20kg 뺀 거예요. 지금 사실 예, 예. 뺐어, 뺐어. 네, 맞아요. 몸이 얇아졌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김숙 씨를 윤정수 씨가 직접 섭외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섭외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바꿀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쓱 전화 왔더라고. 숙이야 뭐하니? 그래서 아 오빠 뭐 좀 뭐 딴 데 뭐 있어요? 월요일 날 뭐하니? 그 앞에 그 얘기했잖아요. 뭐요? 너 아직도 일이 많구나. 아, 그 얘기 한번 했죠. 아, 일 얘기를 네네. 항상 체크를 그렇죠. 하시고. 체크하죠. 예, 다음에 월요일 날 뭐하니? 네. 물어보더라고 해서 네네. 쭉 일이 있어요 그랬죠. 네네. 그랬더니 그렇죠. 12월까지 비워둘게. 굉장히 넓게 비워놓더라고. 네. 도망갈 수가 없을 정도. 다음 주가 안 되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안 되면 그 다음 주. 그쪽 쭉 월요일이 안 되면 네. 화요일도 비워둘게라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김숙 씨를 위해서 이 자리를 비워놓은 거고요. 네. 임미연님께서 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상봉 같아요. 명절 느낌 나네요. 근데 진짜 명절 느낌 나네요. 왜냐면 네. 명절을 한 5번, 6번 정도를 네, 윤정수 씨랑 네, 네. 같이 보내서 그렇죠, 설날 그렇죠. 추석, 설날 네. 추석을 항상 같이 네, 네. 한복 입고 같이 지냈어요. 사실 요즘 가족들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추석, 설날을 한 6번 정도를 같이 보냈다는 건 예, 예. 가족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네. 윤진님이 네, 네. 되게 신기해요.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숙연이 우리 정수 오빠 살 빠져서 잘생겨지지 않나요? 네. 그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거 맞죠? 그냥 대강 보냈나 봐요. 예예. 예. 네. 아 대충 보내신 건가요? 네, 살이 좀 찌긴 쪘는데. 네, 윤정수 씨는 예. 언제나 잘 생겼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이때 기사 플레이 나가겠다 왜 그래? 예. 내 눈에는 네. 언제나 잘 생겼었다. 야 헤드라인 좋다. 예. 잘 뽑혔다. 예, 예. 김숙. 언제나 내는 윤정수 잘생겨 보여. 네. 언제 잘생겨 보여.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살이 찌든 살이 빠지든 잘생겨 네. 보여. 네. 네. 아, 제발 딴 사람 눈에도 잘생겨 보이길. 점점점.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숙 씨도 사실은 정말 나이 안 들죠? 아, 그럼요. 저희가 가상 결혼을 그만둔 지가 3, 4년 됐는데 그때 벌써 3년 됐어요? 그럼요. 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4년째예요. 그, 오빠 왜 횟수를 세고 있어? 질척거리시네. 예. 질척거리는 거 맞지, 창이야? 맞아요, 맞아요. 못 있는 것 같은데. 남창희 씨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질척. 내가 약간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에요. 윤정 씨는 분명히 질척인 것 같아요. 예민하진 않은데 오해를 많이 하시네. 네, 권혁이는 질척이 남아 네. 있습니다. 권혁미 씨께서 김숙 언니 오시니까 좋은가 봐요. 예, 좋긴 좋으네요. 저 네. 반갑고 대화도 잘 받고 그렇죠.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든든하게 또 든든하죠. 네. 네. 정수빠 힘들면 제가 또 네. 나서줘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도 말이죠. 예. 김숙 씨 가족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길래 아, 우리 가족을 왜 유천수 씨가 아 여기 물어본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아 김숙 씨만큼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다. 화가분도 계시고 의사분도 계시고 네. 자매들이 아주 어마어마하다. 아니 오빠 모른다고 그래? 왜 자꾸 그런 거 아는 척을 해? 아니 뭘 모른다고 그래?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아이고, 좋은 건 얘기해야지. 근데 오늘도 예. 보면서 아침에 딱 아 여기 딱 나왔는데 네네. 나한테 이 차를 네. 주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옛날에 먹던 차인데? 이것도 기억하고. 왜냐면 제가 커피를 잘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죠. 가끔 가다 진짜 너무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먹는데. 그렇죠. 근데 커피 항상 커피가 와 있잖아요. 네. 근데 딱 카모마일 차를 딱. 네. 또 저 따뜻한 거 안 먹거든요. 시원한 거. 그렇죠. 화가 많아서. 예, 예. 열이 많아 가지고. 예, 화가 많아요. 화가 막 지금도 막 화가 나 죽겠어 그냥. 그렇죠. 그걸 올리잖아요. 와, 너무 짜증나는데. 네. 차가운 걸 딱 시켜 놨다. 그렇죠. 좀 시켜야죠. 못 잊어서. 예? 그 오빠 진짜 솔직히 말해 못 있는 거야 뭐야? 못 있는 게 아니라 문신처럼 남아 있다니까. 아, 아 뭐야 이거 문신처럼 남아. 내 뇌에 있는 너의 기억의 해마들을 좀 아, 가져가줘. 오빠, 아침부터 진짜 좋은 얘기만 하자. 어? 소름 끼치게 이러지 말고.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한풀 좀 꺾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노래 뭐,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뜨거워졌는데 아, 너무 예예. 예. 좋은 노래 들으시죠. 예. 더블 V 노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더블 V. 예. 예. 송은 씨랑 제가 예. 하는 게 더블 V. 그렇죠. 예. 7도. 7도. 7도 노래 참 좋잖아요. 아 너무 예. 좋아요. 네. 요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네네. 디스코 열풍의 주역이다. 디스코 열풍. 케이팝의 거의 중심이죠. 어 이거 지금. 진짜 진짜입니다. 뉴스 내가 이거 지금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선미 예. 어, 더 이상 안 들을 생각. 아니요. 아니, 들을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들으시죠. 네, 네. 노래 듣고 여러분도 한번 얘기합시다. 예. 네. 아, 노래가 좀 약간 경쾌하네. 묘하게 애매한 풍으로 해 놨네요. 옛날 거와 요즘 거를 잘 아, 섞어 놨어요. 옛날 약간 디스코 풍이죠. 네. 그래서 뉴스에도 이제 BTS 네. 그다음에 선미 박진영 다음에 김숙 송은이의 7도가 딱 나왔죠. 아~ 디스코 열풍의 주역. 예. 디스코 열풍을 7도. 네. 네. 일으키고 있다. 7도. 일으키고 있다. 네. 라고 네. 이제 있다. 뉴스에 쫙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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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제가 지금 뉴스를 켜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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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찬바람 부는 길 서울 아침 기온 체감 기온 7도라고 나왔는데 그 딱 맞아 떨어지네. 딱 맞아 떨어지네. 네. 7도. 네. 전날보다 네. 7도 가량 그러니까. 떨어져. 아니 그러네. 오늘 건데도 오늘 딱 7도네요. 아, 예, 깔끔하게. 기가 막히지. 네. 네. 뭐 이거는 뭐 완전히 운명처럼 그럼.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라디오에서 이제 7도 오늘 기온 서울 7도 하면 7도 네. 노래가 나간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3633님께서 아니 딴 데 가면 누가 그런 거 받아 줘요, 잘? 전혀 받아 주지 않고 혼자 얘기하고 다니고. 네. 예, 예.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3633님께서 더블 V 메인 보컬은 네. 누군가요? 조남지대랑 콜라보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조남지대 노래 혹시 들은 기억 있나요? 혹시 아십니까? 조남지대가 누구지? 조남지대가 뭘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조남지대 아, 약간 나, 저거 잠깐만 이거 남창이 돼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조세호 남창인데 아, 지금 정답입니다. 조남 네. 어? 조세호 남창이가 결성한 아, 듀엣 네. 조남지대입니다. 네, 네. 우리 혹시 노래 부른 걸 알고 있나요? 너무 좋아요. 예. 아, 아니 예. 저는 이런 후배들 너무 네. 좋아라 합니다. 저희는 예. 저희는 정통 발라드를 추구하는 그룹이거든요. 아 이거 네. 노래 잘하잖아요 또. 네. 거기 지금 어디야? 네. 그래 다음에 꼭 들어볼게. 네. 네, 이미 접었어요. 뭐 그 앨범 접었는데도 다 들을 수 있죠. 꼭 들어주세요. 예. 꼭 네.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근데 김숙 씨가 네. 우리 뭐 윤정수 씨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못지않게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김숙 씨가
미스터 라디오 청취자분들의 고민에 참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숙 씨가 저는 고민 해결은 1등이죠. 1등이잖아요. 네, 좀 격할 순 있지만 그래도 좀 격하고 좀 상처받을 수 있지만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신 김에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연애, 빚, 뭐 장르 가리지 말고 여러분의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아니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네네 차박 프로 차박을 할 수 있는 자동차 개조나 네네네. 그다음에 요즘 뭐 캠핑 하고 있는 네. 분들 네네. 대신 이제 캠핑보다 이제 차박을 하고 있는 분들 네네. 차로 이래서 캠핑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방송을 하고 있고 저도 요즘 거기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와 많이 사댔어. 많이 사댔어. 아 그래? 그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더니 또 이제 차까지 사기 시작했어. 미니멀이냐 이제 애니멀 돼가지고 좀 짐승처럼 살아가고 짐승처럼. 보이면 사는군요. 그냥. 보이면서 사고 막 네. 집에 들어가는데 막 오아 네. 뭐 넘어가야 돼 짐이 너무 많아서 캠핑 용품을 사다 보니까 예. 끝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끝이 예. 없죠. 아 근데 차 개조하는 프로그램. 근데 윤정수 씨가 차를 진짜 좋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윤정수 씨는 차를 험하게 안 몰아요. 네. 아, 그럼요. 왜냐면 너무 애껴서. 그럼. 아끼는 그렇지. 거야. 네. 빠딱빠딱 하잖아요. 빠딱하고 깨끗하고. 네. 그러니까 내 차가 좀 지저분해졌을 때 윤종수 오빠를 우연히 만나면 정수 오빠가 답답해가지고 청소를 해주죠. 예. 상대방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제가 차를. 답답하다라는 거. 네. 제 폐에 이 먼지가 다 들어오는 게 너무 싫다. 예, 그렇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아, 정수 오빠가 청소 업체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윤종수 씨 세차 업 같은 걸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괜찮다. 자, 이런 식으로 남들이 얘기하면 네. 집에 가서 한 이틀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고 이제 아니 다른 네. 업체에서 뭐 이게 좀 콜라보를 좀 진행하자.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윤종수 씨 얼굴. 네, 그러기에는 지명도가 좀 약하다고. 아유, 윤종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 영 뭐 쉽지 않아요 비즈니스는. 어디 가서 방송 나갔을 때 조금 더 닦고 다녀요. 좀 근무수를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항상. 예, 네, 계속 닦아요 뭘 보면. 네, 네. 그렇군요. 차만 보이면 닦아요. 네.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김윤민님께서 김숙 씨 요즘 캠핑에 푹 빠져 계시잖아요. 네네. 만약 정수 씨를 캠핑에 초대한다면 이 음식을 꼭 먹여보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 그렇죠. 아... 캠핑에서 음식이 빠져서 우리 가상 결혼할 때 진짜 그 캠핑만 한 세 번은 간 것 같아. 근데 겨울에. 그때는 진짜 캠핑을 너무 몰랐고 몰랐지. 제가 지금 정도만 돼도 윤정수 씨를 제가 극진히 모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씨를 캠핑에 꼭 초대를 해야 되나? 네네. 이거 뭐야? 예? 방심했네. 초대를 해야 되나? 네. 각자 알아서 네.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거지. 네네.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접대캠이라고 합니다. 네네. 캠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 캠핑 장비가 없고 캠핑의 정보가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네. 같이 먹고 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접대캠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안 합니다. 안 하는군요. 예예. 예, 네. 아니 근데 캠핑 장비 같은 걸 사면 좀 이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런 것도 그 맛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윤정수 예. 씨는 초대를 안 하시겠습니까? 윤정수 오빠 사실 해도 돼요. 해도 네. 되는데 네. 워낙 또 깔끔하고 그러니까 네. 아. 거기서 이제 청소 좀 시키고. 네. 아, 전 청소 좋아하니까. 근데 윤정수 오빠가 나름 미식가예요. 아, 미식가예요. 아, 거기서는 그냥 깔끔하게 두툼한 네. 등심을 좀 구워주고 싶네요. 아, 등심을. 예예. 예. 네, 소고기로. 소고기로. 네. 좋죠. 등심. 이런 식 등심 잘라가지고. 아 좋아하죠. 옆에 네. 이제 옆에 파인애플을 네. 그 통조림 말고 네. 생 파인애플을 툭툭툭툭 잘라갖고 옆에 네. 같이 구워. 네. 같이 구우고 아, 양송이 버섯도 몇 개 해야 되겠죠. 제대로 네. 캠핑이네요. 그 다음에 네. 파프리카 조금 썰까 네. 보다. 많이 파프리카 들었네. 조금 썰고 이렇게 가지고 쭉. 통마늘 좋아하시니까 또 통마늘 네. 좀 통마늘 옆에서 잘. 또 살짝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후추만 살짝 뿌려줘. 소금 후추. 예. 트러플 소금 이런 거 있어요. 네네. 그런 거 맛이 좋아요. 트러플 네. 소금이랑 그다음에 후추, 통후추를 딱 갈아야 돼. 갈아져 있는 후추 안 돼. 그 툭툭툭툭 해가지고 김숙 입에서 살림 얘기가 이렇게 네네. 길게 나오니까 예, 예. 또 이상하게 나요. 또 뭔가 다르게 점점 이상. 질척거리지 또... 마라. 아니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예, 예. 아 점점 이렇게 여성적인 아이, 또 좀... 네 중성적인 느낌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판단하지 마. 예. 가만 있어. 네. 좋지 반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걸 또 다 인정해. 왜 이렇게 국민 캐릭터가 됐는지는 네네. 네. 네, 그만큼 더 서로가 예. 네, 잘해주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3433님은 캠핑으로 몇 박까지 해보셨냐고 물어보는데. 아 저는 네.
장박을 하죠. 장박. 어, 길게. 그러니까 장박은 한다고요? 좀 길게 예. 그냥 네. 아예 텐트를 쳐놓고 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장박에서 우리가 이제 차박 차에서 네. 자는 걸 차박이라고 하고 네. 좀 길게 있는 걸 장박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퇴근박까지 한 사람입니다. 퇴근박? 어, 거기서 출퇴근을 하는 거죠. 아, 진짜요? 예예. 예. 야, 진짜 푹 빠지셨네요. 정말 네. 너무 좋아. 와, 진짜 퇴근박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퇴근을 하고 바로 힐링의 산속으로 들어가는. 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벌레들을 툭툭 떼면서 네. 그 지퍼를 쑥 열면은 어, 어. 안에 뭐 거기 죽어 있는 벌레들도 좀 있고 네네. 막 그래요. 그럼 그 그냥 슥슥 쳐내서. 슥슥 쳐내고 네. 이렇게 먼지털이로 툭툭 터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옷을 거기 안에서 갈아입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출근 어. 그 복장이니까 네네. 편안한 그냥 트레이닝복을 탁 입고. 화장을 그냥 싹 지우고 어. 앉아가지고 그냥 의자에 툭 앉아가지고 이렇게 먼산을 한 10분 정도 보고 네네. 있다가 라면이나 하나 끓일까 이러면서 이제 물을 싹 데피는 네. 그런 퇴근박 네 퇴근박까지 진짜 네, 퇴근박 캠핑에 진짜 푹 빠지는 어. 그래서 제가 내일 두 개 끓인다니까 네 전 두 개 끓여야 된다고 라면을 왜 누가 하나를 먹습니까? 라면은 그 양이 작아요. 두 개 정도는 끓여줘야 돼. 내일 드디어 루프탑 텐트를 어. 차 위에 올리는 거. 야, 너, 야, 진짜 그거 한다고? 네, 예. 축하드립니다. 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뒤에다가 놓고 이렇게 접고 다니다가 샥 어. 올려가지고 그렇죠. 바로 그냥.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제가 옛날에 게임 중독이라 해서 한 1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아예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알죠, 알죠. 근데 이제 빠진 게 이제 캠핑이에요. 캠핑. 예, 오랜만에 아, 빠진 거니까 네. 그건 좀 봐줘야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준일의 락킹롤 어? 러겐 오빠! 좋았죠? 양준일 오빠! 준일이요! 나왔어요.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가상 결혼이죠. 네. 윤정수의 전부인 네, 김숙 씨가 나와서 네. 여러분들에게 네.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도 윤정수 씨를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네, 정수 오빠 네. 언제 결혼하냐고 네. 막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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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수 씨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고 어, 저희 오늘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들었어요. 오늘도 네. 언제 결혼하냐 그래서 나랑. 어. 그래서 아이고. 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방송이에요 네네. 하고 이제 이젠 정말 친절하게 근데 얘기합니다. 오빠 여자친구 없어요? 예, 저는 뭐 없습니다. 진짜 이 오빠 나 못 잊었나? 남창이. 네. 좋냐? 예, 좋은데요? 옛날에 대답도 못 하네. 이제 1년 지난 다음부터는 아유, 우리 뭐 네. 창이도 뭐 세상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40입니다. 그럼요. 예. 윤정 씨. 네네. 고민이세요, 그게? 뭐가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고민이십니까? 그건 고민이 아니죠. 고민 아니시죠? 예. 근데 아, 정말 방송을 네. 잘했나 보다라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예. 하지만 청취자분들은 고민 사연이 많이 있었어요. 아, 여러분들 많이 보내 주셨거든요. 들어봐야죠. 그래서 김숙 씨가 이제 참견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소개되면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모두 보내 드리고요. 4902 님께서 싸우면 집 나가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하죠? 참고로 나이가 44시예요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아, 이거 싸우면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나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아, 이걸 모르셨구나. 예. 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네, 아, 네. 예, 예. 이분은 네. 나가려고 하는 거지. 일부러라도 싸움을 걸어서. 예, 싸움을 걸어서. 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무슨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네. 그전 것까지 다 퍼붓고 자기가 네. 해소할 거 다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는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네네. 진짜 나가려고 싸우는 건지 네. 싸워서 나가는 건지는 네.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그럼 먼저 예. 내보내면 네. 싸울 일이 없네요. 먼저 나가 있어. 아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약간 네. 그 중독이에요. 네. 싸워야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럴 것 같다. 네. 아 그럼요. 저렇게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목적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야 오늘 소주 한잔 할래? 야 요즘 코로나인데 간단히 만나는 거야. 알았어 그럼 간단히 싸울게 기다려. 싸우는 그렇게 가볍게 와. 싸우고 내가 언제 너 말을 그렇게 하냐? 야 됐어 그러고 나가는 거지. 야 됐어 간단하게 싸우고 나왔어. 어, 오빠 그럼 내가 미안해. 됐어 네가 뭐 미안해. 멘트 막 움켜서 그냥 나가고 예. 맞습니다. 아하. 네. 자 좋고요. 그리고 4509님은요 친구가 자꾸 제가 하는 걸 따라해요. 네. 물건 따라 사고요. 멀리하고 싶은데 제가 이상한가요?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본인이 핫하다는 거예요. 왜 따라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건 좋아 보이고 예뻐 네. 보이니까 따라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본인의 핫함을 탓해야죠. 아~ 내가 앞서감을 탓해야죠. 예. 아, 저희가 여지껏 이런 해답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숨어서 사요 라든가 아니면 중고를 사서 보니
많이 팔아요 그런 얘기를 그리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지 그 사람이 꼴도배기 싫으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요만큼도 따라하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요. 본인이 인기가 많고 좋아하는 거니까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런 분들이 한다면 막 쇼핑몰 사장도 돼 있고 네네. 뭔가 이런 거에 앞서가시는 분들을 일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 네. 전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아, 네. 본인이 앞서간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죠. 네. 자, 근데 사실은 어떤 네. 사람들은 네. 같은 물건을 하고 있을 때 그 겹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 네. 나이 들어 보니까 같이 하면 좋지 뭐. 그렇지. 예, 요즘 옆에 한 명 있는 게 소중해요. 맞아요. 요즘 것보다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맞아, 맞아. 사실 뭐 저도 네. 뭐 김숙했지만 네. 예, 또 없어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아, 이 오빠 자꾸 이렇게 질척거리냐? 질척이 아니야. 어. 그냥 그 잔소리 듣던 그때가. 이상해. 김숙 씨 이거 고민 맞는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요? 잠깐 김숙 씨를 이렇게 약간 못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오빠 진짜 좀 미련 제발 좀 버려줘. 알겠습니다. 네. 난 뭐 마음이 사실... 떴어. 네. 나 예, 정확하게 네. 내 얘기했다. 네. 네. 예, 여러분 자, 기사 내시고요. 네. 예. 1744님은요. 네네. 뭐 자꾸 기사 내래요. 원래 숨어서 기자들이 자꾸 내고 있어요. 아 기사님들. 네. 기자님들이 네네네. 윤정수 씨한테 호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아. 그 관심 없으면 기사도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진짜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 진짜 언제 너... 한번 만나서 진짜 네. 절 드려야 돼. 절이라도 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22살 남자입니다. 1744님. 네네. 최근에 관심 가는 여자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가 답인가요? 친구로 옆에 남아야 할까요? 아, 친구로 남는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사귀어서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5년 동안 그렇죠.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네, 거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그 약간 숨어서 지내는 네. 남자친구 네. 그 친구가 아니야. 네. 하지만 틈새를 노리고 있는 네.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아 뭐라 그럴까 그냥 뭐 윤종수랑 저랑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 호시탐탐 노리는 그렇지 기회 노리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네. 아, 근데 목소리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와. 그렇죠. 보통 네. 5년 동안 사귀었는데 헤어지고 뭐 펑펑 울고 있을 때 위로해 주다가 네. 친해진다든지 그렇죠. 술 한잔 먹자 이러면서 네. 친해진다든지 맞아요. 이런 경우가 연애 참견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렇죠, 그렇죠.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어떻게 포기가 답인가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원래 낄 자리가 없어요. 지금 5년 동안 사귄 남자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본인의 상태를 이 여자분은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친구로 남아 있어야죠. 그렇죠. 왜 나중에 기회를 노리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위장 남사친이라고 전문 용어가 있죠. 위장 남사친. 네. 위장 남사친. 네. 네. 네, 버텨야죠. 버텨야죠. 네. 그리고 버텨야 또 제가 남자로서 현실적으로 좀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혹시 그분이 끝난다 해도 네. 저한테 기회가 안 오고 다른 사람으로 또 맞습니다. 갈아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전혀 기회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 윤정수 씨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경험담에서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도 끈기가 없어서 올해는 못 기다리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또 옆에서 기다리다 보면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만네랑 만날 때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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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맞아요. 네. 이거는 시간. 운명, 그리고 바람, 네. 이 태양과 이 공기, 이 다 맞아떨어져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숙 씨가 지금 엄한 사람과 만난다 그랬는데 네. 그들 앞에서는 제가 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기다리는 사람이. 모르죠. 기다리는 존재를. 모르죠. 네. 나중에 나, 네. 아, 10년 지나서 윤종수가 날 기다렸다고? 그렇죠. 오, 전혀 눈치 못 챘어. 웬일이야. 말이죠. 네. 그 앞에서는 오빠 해놓고는 이제 가슴이 네. 또 다른 소리 하죠. 그렇죠. 뭐야. 자, 우리 박진아님께서 네. 가수건이 사이다예요. 명쾌해요. 맞습니다. 라고 아, 예. 고민사연 아주 시원했고요. 자, 그럼 이제 2829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언니스의 셔럽 듣고 어머, 오도록 어머, 하겠습니다. 웬일이니. 오랜만이죠. 어, 예. 배터리가 다 됐어.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김숙 씨가 와서 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민 사연은 이제 끝내고요. 예, 예. 아, 끝났어요? 네, 김숙 씨의 또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어가지고 예, 예. 네. 김숙 씨를 저희가 쉽게 모실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오셨을 때 쭉 뽑아야 되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윤정수 씨가 오라고 하면 좀 옵니다. 예. 그거 녹음해 드세요, 피디님. 예. 네. 오라고. 아, 이거 네. 진짜 편집 안 되나? 네. 생방송에서 이미 나갔습니다. 네, 이 때문에 네. 망할 줄 알았어. 네. 예. 자, 정 의원님께서 쑥이 누나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답이 이모처럼 난다킴 부캐로 이 집 내실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아. 난다킴 부캐도 좋다. 아, 난다킴은 워낙에 아. 사실 부캐 뭐 원조죠. 원조죠. 부동산 업계의 큰 손 난다킴이에요. 세상의 땅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내 땅과 내 땅이 될 땅.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주옥 같은 멘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죠. 많았죠. 예, 굉장히 예, 많았는데 예, 예. 노래가 4천만 사실 솔직히 4천? 말하면 네. 노래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이게 재미로 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음악성이 받쳐줄 때 네. 맞아 맞아. 나의 공기가 그렇죠. 내 노래를 받아들여 줄 때 그렇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7도 같은 노래는 딱 이렇게 뭔가 아 굉장히 좋은 노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김수씨가 보면 이제 본인이 혼자 하는 걸 잘 안 해요. 이제 예, 본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꼭 반 하나씩 얹어놓고 예, 그럼 뭘 사도 돈을 반씩 내거나 예. 꼭 이렇게 솔직히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좋다. 여행도 혼자 가면 재밌다는데 나는 혼자 가는 여행보다 둘, 셋, 넷 가는 여행을 그러니까. 좋아해요. 훨씬 더 좋겠죠. 예. 왜냐하면 저 혼자 그 뭐 한 달 살기도 하고 막 다 해봤거든요. 네. 이게 공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요. 기억도 빨리 사라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어디 갔을 때 누구랑 같이 야 이랬잖아 저때 막 얘기하면서 봤던 거는 10년 20년 지나도 내가 기억을 30% 하고 그 친구가 30% 해서 같이 뭉치면 네. 100%가 생각이 나요. 아, 그 정확한 소리예요. 근데 공유하는 난 여행이 더 좋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꼭 누구 한 명 가자고 하셨고요. 네. 물어보고 맞아. 그러죠. 예. 전에 봤을 때 라미란 씨랑 자주 여행을 다니시던데. 지금도 라미란 씨랑 어제도 같이 있다 왔어요. 야. 예. 라미란 씨가 이제 뭐 이렇게 추석이니까 시댁 갔다 오면 전 기다렸다가 라미란 네. 씨 만나고. 네. 예, 예. 남의 시댁이나 한번 같이 갔다 와주시래요. 음식 남의 집 갔다 오는 거 전문이시잖아요. 아니요. 남의 씨가 시댁에서 가져온 음식을 같이 나눠 먹죠.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우리 오이사이님은 네. 언니 유튜브 구독해서 잘 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요즘 구독을 잘 안 해주신대요. 근데 유튜브 구독해주면 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안 보여줬던 네. 감성 캠퍼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캠핑하는 걸 주로 올리고 제가 요즘 핫한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올리고 있는데. 네네. 구독자가 좀처럼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구독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그런데 뒷말은 읽어주지 마세요. 아 그러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요. 그래도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읽을게요. 네네. 윤정수 씨 언제 나오나 궁금한데 언제쯤 모시나요? 네, 안 모십니다. 네. 제가 오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오실래요? 단 한 번도 저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빠 한번 네. 진짜 나오실래요? 근데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감성 캠퍼 캠핑하는 캠핑, 거예요. 캠핑 감성이요. 네. 감성이에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거의 없어요. 안 나가 그럼. 왜? 얼굴로 신경질만 내고 있을 텐데 또. 오유 다행이다. 제가 깐 거 아닙니다. 윤정수 씨가 깠어요. 네. 오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풍성한 하늘 연님께서는요. 김수건님, 정수님의 잘생김 다음으로 매력 있는 점이 뭔가요?라고. 아 잘생김도 겨우 얘기했는데. 다음 매력을 또 얘기하라고. 네네. 네. 어려운 문제죠. 근데 윤정수 씨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네. 일단 그 친절함. 네.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잖아요. 네. 네, 착하고 일단 심성이 곱죠. 심성이 곱고 기본적으로 악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악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손해 보고 말지. 네.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이 오빠의 몇 개지 에피소드를 듣고 진짜 주먹이 막 오빠 그걸 왜 참아 막 이러는데 윤정수 씨는 되게 마음이 넓더라고요. 그런 점은 너무 배울 점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참으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루질 않아가지고 예. 그냥 다 고소해요 저는. 그래? 다 고소입니다. 아이고, 이 좋은 법이 있는데 왜 착한 윤정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다 고소고요. 아, 바뀌었구나. 네,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하는. 요즘 나쁜 사람이랑 어울려 다녀요. 왜 이렇게 제가요? 악해졌어요. 아, 네. 옛날 순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신경 쓸 게 많았고 이게 이제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네. 너무 손해 보는 삶은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하시면 고문에 아니 고문이래 저기 뭐야 고소에 관한 것도 물어보시려면 라디오 네.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에이, 또 네. 못 되졌네. 못 되셔서 누구랑 어울리는지가 네. 중요해. 자 이제 김숙 씨 보내드려야 돼요. 벌써 가야 돼요?
예. 네. 어,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이제 뭐 또 또 아, 설마 방송하러 가는 거 아니겠죠? 방송을 하실 것 같은데. 어 지금 어 오늘 방송 하고 왔어요. 하고 왔어요. 네, 다 아, 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바로 또 뭐 어디 텐트로 들어가십니까? 저는 이제 그 제 개인 채널 예. 감성 캠퍼 예.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아, 예.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네. 이제 20만을 예. 목표로 두고 있어 가지고 좋다. 20만. 예, 20만 되면 예. 또 제가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해야 돼 가지고 네. 그거 조금 준비하러 알겠습니다. 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럼 뭐 불러주시면 한번 아 예. 오빠 안 나온다고 했잖아. 20만을 넘기려면 내가 필요해. 나 진짜 마지막으로 주먹이 불편해. 예, 아, 저도 네. 김숙한테 소리를 크게 낼 수는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빠, 오빠 방송 끝나자마자 이쪽으로 따라 나와. 안 보이는 곳으로 진실의 네. 방으로 가시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김숙 씨 보내드리면서 네. 더블 V의 3도 네. 우리 1, 2, 4, 2님께서 신청하셔서 정말 1, 2, 4, 2님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귀한 분이세요. 예,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삶도 너무 좋죠. 네네. 뭐가 많구나.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네,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저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김숙 고마워.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삶도